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뒤돌려 형태로 확장을 시켜서 득점하는 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구사하는 그런 더블 형태인데 그 더블의 형태에 연장선상을 늘려서 약간 어려운 위치에 있는 공을 득점하는 그런 포지션인데요. 다른 초이스 충분히 있는 형태의 공을 놨는데 그러면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얼마나 높은 확률로 성공을 하는지 박프로가 박프로를 불러서 오늘도 새로운 공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의 매치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공도 지난번에 뒤돌리기 형태인데 뒤돌리기가 아니고 거꾸로 더블 형태로 공을 걸어서 연장시키는 라인을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어떻게 치는 공인지 얘기만 듣고도 초이스가 보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전자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 공을 어떻게 연장시키는지 이 공을 어떻게 연장을 시키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초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방법이 제일 제가 볼 때는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직은 이런 공을 보고 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종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워치기 형태의 칠 수도 있고 뭐 가운딩도 보이고 심지어 뭐 뱅크샷도 보이고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걸 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직 버퍼 사이즈를 경험 잘 몰라요. 자, 앞으로님 나왔습니다. 자, 흰 공이 수구에 그리고 빨간 공은 강축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16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노란 공은 헤일 붙었어요. 25 정도에 쉽게 아직 얻는 건 아니죠. 쉽진 않지만 그죠? 붙어 있으니까 다 어려워 보이네요. 뭐 처음으로 보이는 건 세워서 그쵸, 세워치기 예. 네, 이거나 네. 뭐 그런 공이나 노란 공이 딱 붙었나요? 왜? 세워치기가 제일 보편적인 초이스 맞아요. 네. 단장단도 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장단이 어떻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노란 공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이때치기요. 아, 그거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고. 그럼 이거 안 되나? 바운딩 칠 수 있으면 바운딩 쳐야 되죠. 바운딩. 일단 다 어려워. 일단 쳐보세요. 칠 수 있는 거를. 칠 수 있으면 다 어려워요. 세워서 쳐볼게요. 실수가 막 보여서. 바운딩 다 치잖아, 바운딩. 많이 아파서 못 칠 것 같아요. 회전이. 회전 조금 있어야죠. 야, 이거를 옆돌리기를, 지네 옆돌리기를. 와. 뭐라고? 옆돌리기! 뭐라고? 옆돌리기라고요, 이게? 지금 다운이 안 됐어요. 그래요? 원쿠션, 투쿠션 딱 맞고 저 안 딱 쓰는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일어서 옆돌리기. 뭐가 일어서 옆돌리기 뭐야. 정말 못살겠네. 바운딩 한 번만 더 해봐요. 바운딩 잘 치지 않아도 돼. 안 돼. 이런 건 잘 못해요. 손목이 아프다면서도 다른 거는 못 치면 거기는 어떻게 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제일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손목이 안 아픈데? 와, 잠깐만, 하나만.
아니 너무 방수가 없는 거 하나. 네, 그건. 네, 못 치겠어. 들어가, 이걸 지금 쳤는데, 첫 번째 세워치기, 세워치기가 제일 많이 치는 초이스고, 제일 많이 그걸 하겠죠. 근데 아까 세워치기 칠 때 어떤 단점을 썼어요? 상단. 그냥 상단만? 보통 팁? 키스 살짝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워치기는 속도에 따라 단점이 틀려요. 여기서 원투스에 정확하게 이걸 여기를 볼 것 같으면은, 감정이 상단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한 중단 정도에서 느낌팀만 보고 속도를 먼저 좀 쳐볼게요. 키스가 딱 걸리는 거죠. 상단이 아닌데도 방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상단을 칠 거면은 너무 강한 타격을 쓰지 말고. 이런 거 느낌으로 이렇게 치면은 되는데, 네. 조금 딱 붙어 있어갖고 뭐 어렵긴 한 세워치기가 이제 가장 많이 치는 형태예요. 네. 아니 세워치기가 히스너 밸리가 될 것 같으면. 근데 이제 분량하고 정확한 각을 만들기 아까도 봤지만 키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맞긴 했는데 조금 약간 아래의 방수를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어쨌든 세워치기가 있긴 하지만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연장선상으로 공을 보내는 것을 한번 제가 쳐볼게요. 그때는 뒤돌려 치기 형태의 공을 거꾸로 걸어서 내려오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이 여기 있는데, 이런 형태의 공에서 지금, 아까 저 자리가 아니고, 이쪽에 노란 공이 원포인트 공에 저렇게 있는 경우에, 옆돌리기 칠 수가 있지만, 횡단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횡단을 친다면,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더블 쳐서, 입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더블이 가는 형태에서 이 길을 그대로 연장시키면 여기 있는 것까지 충분히 진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블 형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서 투쿠션에서 쓰리쿠션을 진행한 후에 정의전으로 바뀌면서 편안하게 좀 득점이 됐죠. 자, 지금 이 형태가 아까 세워치기 형태보다 무조건 쉽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힘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힘은 필요 없어요. 자. 더블을 친다는 생각으로 치면 연장선에 걸려있다는. 그렇죠. 결국 이제 아까 그 형태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아니 뭐 이런 상황은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뒷받다 정도 돼요. 팁이 어떻게 되죠? 회전은 회전 쓰리톤 다 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라인을 보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지금 보면은 공 모는 모양은 이거.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되겠죠. 근데 아니 제가 이 팔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이 꼭꼭 그럼 바운딩은 어떻게 쳐? 바운딩은 스냅으로 이것도 스냅으로 치면 돼요. 자 경쾌하게 그냥 자신 있게 축 그냥 훅. 아까워요. 다시 해요. 키스가 없네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날정할 듯한데 키스가 네. 전혀 없네. 그러니까 제가 공을 여기다 붙여놓고 했는데 이 라인을 알고 있으면
지금 방금 전에 움직인 동선을 봤잖아요, 지금. 그쵸? 네. 여기서 원쿠션을 맞고, 투쿠션을 맞고, 쓰리쿠션을 맞고, 여기서 정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더블을 칠 때, 원, 투, 쓰리쿠션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저까지도 갈 수 있는. 아니, 생각해보니까 대충만 되면, 예, 대충만 되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공들을 계속 그려놓으면은, 공이 어려운 공이 왔을 때, 요 선상인가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붙어있죠. 조금 떠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원백크를 못 친 정도 떠있으면은, 애매하잖아요. 물론 세워치기 칠 수 있는데, 세워치기. 아니, 근데 세워치기보다 힘도 덜 들어가고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워치기가 안 돼. 이 정도 돼 있으면, 이 공이 더 이렇게 돼 있다라면, 그렇죠. 이거는 정말 세워치기가 좀 없잖아요. 이건 이제 막 그렇죠. 앞돌리기를 길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금 그것보다 세워치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게 훨씬 이렇게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네. 그죠? 맞아. 아무튼 이런 형태로, 그죠? 네. 네. 여기서 이 공이, 이 상태에 내가 세워치기가 없는 형태로 공을 놨으면 세워치기가 안 보였을 텐데, 그냥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있고, 이 정도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 정도면 세워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더블 쳐야 되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더블을 쳐갖고 보내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모양 한번 쳐보고, 방송 끝내죠? 여기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장 많이 치는 보편적으로 치는 그런 더블 형태에서 그걸 연장시켜서 원, 투, 쓰리 쿠션, 포 쿠션으로 득점하는 걸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힘이 많이 들거나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선생님이 지금 제가 팔이 아픈 걸 고려해서 힘이 안 들어가는 공을 네, 가져오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힘이 들어간다기보다 결국은 팔목의 충격 때문에 그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공들은 두께를 가까이서 세게 많은 두께를 쓰지 않으면 팔목의 충격을 안 가니까 이런 공들은 쉽게 말해갖고 이 세게 치는 것보다 빠르게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네, 앞에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공을 조금 더 밀어주는 느낌으로 약간 깊이 보내놓으면 공이 전진이 좀 많이 돼요. 부드럽게 이런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맞아. 그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두께랑 스피드만 갖고 조금만 더 보내놓으면 공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득점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난구거든요. 그게, 그 길을 모른다면. 네. 근데 되게 많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쳐보니까 다 글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저 위치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외워서 치면 되는 공이니까 이런 공들은 그냥 외워놓으면 돼요. 이렇게 왔을 때 이 형태에서 이 공을 이렇게 치면 공의 궤적을 외워놓고 있다가 그 궤적 안에 이적과 들어오면 그 공을 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연습을 해서 눈에 익어야 돼요, 길이.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새 연습할 많이 해요? 네, 요즘 여기서 이곳에서 네, 연습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그런 일탈의 반복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일탈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구장에서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구장에서 12월 달에 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대회가 있죠. 그 자세한 가왕배 대회가 있습니다. 상금도 지금 저희가 이 부장 쪽에서 상금을 전부 다 100% 지원합니다. 자세한 요강은 저희가 따로 콘텐츠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블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들을 배워봤는데요. 항상 눈으로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쳐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이런 형태에 나왔을 때 꼭 떠올려서 득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